타임이 엄청 살들이 잘 챙기거든요. 너무 밝아. 너무 밝아. 걔는 검사 안 해봐도 일 거야 아마. 사람들 때를 안 쓴다며. 때를 안 쓴다며. 아니 애가 왜 때를 안 써? 나도 그게 이상해. 그러니까 싫어 날 거야. 이런 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마트에서 들어놓은 거 없어. 아 전혀 안 사준다고. 단 한 번. 단 한 번도. 사고사에서 들어놓지 않아요? 오늘 한 개만 사는 거야 하면 그냥 가서 정말 한 개만 고르고 오늘은 거기 갈 시간 없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도 저를 따라와요. 아 엄마 무서운 걸 알아요? 아니 그게 벌써 알아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 화장실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엄마가 애를 화장실로 화장실을 불렀어. 오늘 하나만 사는 거야? 어, 하나만.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이럴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 경훈이 얘기를 재현하는 거지. 아 웃기다 웃기다. 아, 그래서 그 제 친한 친구들도 하이미가 너무 이쁘고 때 안 쓰고 막 애가 너무 순하니까 너 엄마가 너 어떻게 했어? 이모한테 말해봐. 막 이러고 그랬어요. 아~ 근데 정말 그런 거 아니고 혹시라도 진짜 그냥 그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니 하이미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건 아는데 이 지고지순한 것도 있어요? 진짜? 네. 저 엄마랑은 이제 안 맞는 것 같은데. 저 지고지순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저 되게 지고지순해요. 아니 저 결혼 이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 이래? 자, 아니, 그래. 내 남편이 누가 좋아해. 아니 자, 그 하이미가 3살 때 미용실을 이제 제가 다니는 미용실을 놀러 겸 머리도 조금 잘라주고 하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미용실 원장의 친구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친구는 4살, 하이미는 3살. 오빠네. 둘이 만난 거예요. 오빠야. 둘이 만났는데 3살짜리가 이 오빠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야, 하이미가. 그 친구 이름이 수빈인데. 아이고야, 이름도, 그래서, 야, 이름도 잘생긴 이름이야. 네네. 그리고 되게 그때 젠틀했어. 그래가지고 둘을 이제 미용실에 있는 의자에 앉혀놓고 양파 과자 있잖아요. 그거하고 오렌지 주스를 놔주고 둘이 약간 데이트를 한 거예요. 첫 만남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진짜 1년에 한 한두 번이나 보거든요. 지금까지 좋아요. 몇 년 지났죠? 3년. 아, 저 다른 남자 좀 보여주고 그래요. 아, 다른 남자 많이 보여줬죠. 진짜? 친구도 진짜? 있고 연하남도 보여주고 오빠도 또 보여주고 그랬는데 없어요. 그래도 근데 애들 입장에서 오렌지 주스랑 양파 과자면 거의 상견례예요. 아 그래? 애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예요? 아 그래요? 네. 부모님도 있었잖아 그 자리에.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있었잖아. 그 오빠도 하이미 좋아요? 이제, 근데 그래, 제가 그 그래서 수빈이에요. 그 오빠의 엄마의 연락처를 땄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도 놀러오고 키즈카페도 같이 가고 진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오빠의 엄마 얘기로는 수빈이도 하이미 얘기를 많이 하고 하이미를 많이 좋아한대요. 근데 집안에 반대예요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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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진 않아요. 어른들이 안 맞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수빈이하고 저희 집하고 거리가 좀 돼요. 아 그럼 안 돼. 자주 와가지고 이게 롱디네 롱디. 롱디는 안 돼. 서로 힘들어. 어린아이들은 두 정거장 이상은 안 돼요. 안 돼. 롱디야. 롱디야 너무 롱디야. 아니 롱디야. 못 봐 못 봐. 그래서 자꾸 남자 친구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어 지금. 가까이 사는 이제 옆집 애들이래. 맞아 맞아 맞아.